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에 태어났다. 처음에는 온통 물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물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다. 해초 같은 생명체가 태어나 물고기로 변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어느 날 뭍으로 올라왔다. 이 최초의 물고기가 살아남아 번식에 성공했다. 물고기의 후손들은 나중에 도마뱀이 됐고 이 도마뱀은 갈수록 몸집이 거대해져 훗날 공룡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개중에는 몸집이 어마어마하고 무척 사나운 공룡들도 있었는데 이빨과 발톱이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겨 다른 동물들을 모두 벌벌 떨게 했다. 시간이 갈수록 공룡들은 지능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동물로 변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난데없이 바위덩어리가 날아와 대기와 기온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에 공룡들은 모두 죽고 작은 도마뱀들과 포유류만 살아남았다. 포유류란 몸속에 더운 피가 흐르고 털이 나 있으며 젖이 달린 최초의 동물을 말한다. 가령 우리 고양이들도 거기에 속한다.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약 700만 년 전에 인간과 고양이의 첫 조상이 출현했다. 그리고 약 300만 년 전부터 인간의 조상은 작은 인간들과 큰 인간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고양이 조상도 마찬가지다. 큰 고양이들을 인간은 사자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사자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예전만큼 숫자가 많지는 않다. 작은 고양이들은 몸집이 사자의 1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지능은 더 높았다. 작은 인간들과 작은 고양이들은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그러니까 인간이 농업을 발견할 때까지 나란히 진화를 계속했다. 농업은 식물을 길러 수확하는 일을 말한다. 인간들이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하자 쥐가 들끓었고 당연히 고양이가 필요해졌다. 고양이가 있어야 식량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인간들은 고양이를 대접해 주었다. 이렇듯 인간은 필요에 의해 고양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고양이는 인간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었다. 도움을 받은 인간들은 고양이를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같이 살았다. 그런 흔적은 키프로스 섬에서 발굴된 7500년 전 무덤에 남아있다. 인간과 고양이의 유골이 나란히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인간들한테는 죽은 시신을 다른 동물이나 동족 인간이 먹지 못하게 땅에 묻는 풍습이 있는데 고양이가 인간의 무덤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겼다는 증거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 중